7탄입니다. 자, 이종목 바닥 자, 대박 주식 시리즈 197탄입니다. 자, 이종목 바닥 저희카페에서 바닥 지금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약 100%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바닥이 대충 뭐 2200원입니다. 2200원에서 지금 4500원까지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아직까지 매수를 하셔도 절대 시기가 늦지는 않다. 아이고 이런 코로나 때문에 그냥 하루 왼종일 삑삑삑삑 되네요. 아이 참 이거 세상이 어려운 세상입니다. 자, 이 코로나가 또 얘기가 나왔으니까 코로나가 마무리가 된다라고 해도 지금 마무리도 안 나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곳으로 인해서 세상이 또 한번 뒤집어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197탄인데요. 이 종목이 제가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100%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영업이익이 6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요. 사내 현금흐름이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자, 좋은데요. 단기 영업이익이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공황이 지금 계속 오게 되면 매출이 어느 종목이든지 다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업이익이 뭐 흑자 지속을 하다가 적자로 전환이 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럴 때 가장 유의 있게 지켜볼 종목은 얼마나 내가 투자하는 종목이 저평가되어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사내 현금흐름, 어려운 시기를 잘 겪을 수 있는가. 이제 경제 대공황이 오면은요 어느 종목이든지 적자로 전환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18,000원입니다. 18,000원. 18,000원 대비 2,000원까지 빠졌으니까 2918 뭐 거의 뭐 아웃토막 난 거죠. 아웃토막 났으니까 지금 100%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지 삼성전자에 아직까지도 올인하고 있는 사람은 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 18,000원짜리가 지금 현재가가 지금 4,000원 정도인데요. 자, 4,000원이면 내 잠재자산, 이거 대공황이 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이 종목은 그냥 대공황이 오지 않는다 그러면 18,000원까지 홀딩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4,500%는 거저 주워 먹는 거죠. 자, 그런데 대공황이 저는 온다라고 이번에 한번 정확하게 예측을 해 드렸기 때문에 두 번째 대공황이 오게 될 것이다. 자, 그래도요, 이 종목은 특정 금액을 뭐 만원 단위로 뭐 급등하는 일은 지금 당장은 없다. 다시 주가가 기술적 반등이 오면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시기가 분명히 오게 될 것이다. 그때가 바로 대공황의 전초점, 그 신호탄이 또 한 번 두 번째 오기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자, 그랬을 경우에 이 종목은 얼마까지 빠지게 되는가? 저는 무조건 1,000원이라고 봅니다. 1,000원. 자, 1,000원 미만으로 빠지는 것은 여러분들 쇠복이 터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쇠복이라는 게 뭔가 말 그대로 돈이죠, 돈. 자, 이게 비정상적인 구간이면은요, 정상적인 구간이면 이 종목이 이렇게 18,000원짜리가 2,000원대로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작전 세력들은 이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대공황이 올 때에 완전하게 뭐 그냥 뭐 열토막 이상 내서 저가에 매수를 땡겨가지고 대박을 치려고 작전을 피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객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뭐 하루 이틀 경험한 거 아니잖아요. 자, 18,000원짜리가 2,000원대로 빠지니까 약 한 달 반 사이에 지금 100% 급등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00%.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전저점 2,000원을 깨면서요. 깨면서 1,000원까지 주가가 빠지게 되는데 1,000원 미만으로는 뭐 쇠폭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뭐 예를 들어서 500원이다 그러면 이거 뭐 그냥 500원짜리다 그러면 이건 초대박이죠. 뭐 1,000원 미만으로 빠지면은 뭐 수익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바뀝니다. 1,000원에서 내 잠재자산 18,000원까지만 찾아 먹어도 1,800%가 되는데요. 뭐 1,000원 미만으로 빠지는 거는 뭐 그냥 4,000%, 3,000%대로 확
뒤집어지는 거죠.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머지않은 세월에 또한번 강한 충격을 받으면서 대공황이 틀림없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이한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십시오. 자, 지금은요, 매수 들어가서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다가 주가가 만약에 밀리게 되면은요, 손절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 종목 지금도 대박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건데, 이 종목이 대공황이 와가지고 전저점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은 이건 뭐 초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자, 지금 돈이 없으신 분들은요, 이 종목을 지금 4,000원가량 되니까 딱한 주라도 먼저 사십시오. 사셔가지고 돈 없어도 이제 여러분들은 대공황을 준비해야 됩니다. 딱한 주라도 사셔서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대공황이 오게 되면 그 전에 열심히 그냥 매달 노가다를 하든 뭐 하루 일당 품팔이를 하든 이런 종목을 매일 그냥 주워 담으세요. 떨어지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마시고 열심히 주워 담으시라. 그랬다가 어느 날 대공황이 와서 이 종목으로 인생을 바뀌게 될 때에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저희 카페에 찾아오시는 길, 자, 유튜브 이렇게 보시면은요, 유튜브 보시면은 이 밑에 동영상 보기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은요, 이렇게 후원 주소, 국민기업 관성 카페 후원 링크 주소가 나옵니다. 자,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은요, 이 종목은 제가 최하 이전에 수익 사업할 때 2천만 원이 이 정도면은 뭐 2천만 원 추천가인데 지금은 멤버십 후원 제도로 후원금 제도로 바꾸면서 100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자, 100만 원 수피 대폭락이 올 것이다라고 글쓴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기술적 반등 구간이 강하게 왔죠. 자, 이런 구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 100% 먹으셔야지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아직까지도 뭐 10%도 안 되는 수익률에 연연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엄청난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자,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신호탄이 이때 터졌죠.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다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아직까지는 주가가 강하게 오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제2의 IMF를 준비하셔야 되고요. 자, 이번 급락장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준비를 하시고 계셨다가 여러분들 인생 승부수를 띄우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혹은 원금 플러스 최소한 3만 원까지 홀딩을 하면 여러분들이 꿈의 수익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그 신비의 수익률, 1000%의 수익률이 터지는 종목이다. 그렇게 시황 분석을 드렸던 넥스턴입니다. 넥스턴. 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애초 처음서부터 추천 의견을 드렸을 때왜 3,000원의 매수 의견을 드렸는가?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자, 지금은 저희 카페에서 분산이 돼가지고, 최근에 제가 전 종목 잠재자산 꼭지 목표가 정보 이렇게 별도의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제 카페에서 전부 다 잠재자산하고 꼭지 목표가 정보를 제공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별도 카페를 만들었다는 거.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에 언제든지 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넥스턴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가 바닥 매수가 3,000원대입니다. 자, 여기가 3,000원대죠. 여기가 2,840원, 3,000원. 자, 여기입니다. 요 구간에 제가 매수 의견을 드려서 이 종목은 너희들 나를 믿고 2년만 그냥 눈 감고 살아라. 장롱에다가 처박아 놓고 잊어버리고 살면 이 종목은 네가 1,000만 원을 투자를 하면 1억이 될 것이다. 1억을 투자를 하면 10억이 될 종목이다. 자, 그렇게 시황 분석을 드리면서 지금까지도
단한 번도 매도 분석을 내리지 않았던 그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차트 분석을 드리기 이전에, 본격적으로 차트 분석을 드리기 이전에, 자, 차트 분석 이 고점에, 자, 개미들이 지금 이 구간에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지금도 이 금액을 추천을 받으면서 전 재산을 다 말아먹고 있는 현장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자, 넥스턴의 지금 현재, 자, 3,000원에 추천드렸을 때의 잠재 자산과 지금 현재의 구간은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시황 분석 정보를 제가 1000% 수익이 난그 분석 시황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전에, 왼쪽에 보시면 꼭지 목표가 100%, 1000% 대박 기대 추천주, 지금도 이렇게 한번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지금도 이런 대박주가, 대박 바닥주입니다. 바닥주가 지금 저희 카페 100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 140% 오른 종목도 있고, 95% 오른 종목도 있고, 80%, 90% 오른 종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익 중이 표시가 안돼 있는 종목은 이건 지금 바닥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굳이 140%, 90% 오른 종목을 매수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바닥주를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 의견을 어떻게 드리고 1000% 수익이 날 때까지 어떻게 시황 분석을 드렸는지 자료를 보여드리고 차트 분석을 다시 정확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스턴 주가 예측 정보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보면 분석 시황입니다. 분석 시황은 절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2013년도입니다. 전저점은 생명선입니다. 알고 계십시오. 매수하실 분은 손절과 잡고 매수 들어가십시오. 2013년도 3월 2일. 자, 바닥 분석 이후 급등을 했습니다. 바닥 분석가 3,090원. 자, 53% 급등 후에 하락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바닥 매수자는, 카페 바닥 매수자는 저한테 배운 것대로 끌고 가십시오. 이 종목은 꼭지 목표가 상승장입니다. 이 종목은 꼭지 목표가를 제가 제공을 해드리니까, 자, 꼭지 목표가를 참조하십시오. 카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닥 매수자는 배운 대로 끌고 가라. 이 종목은 2, 3년만 기다리고 가면 너가 1,000만 원 투자했으면 1억이 될 종목이다. 자, 그렇게 미리 예측해 드리는 겁니다. 상승장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꼭지 목표 매도가를 참조하십시오. 자, 분석대로 강한 상승장이 왔습니다. 다음 주 초에 강한 반등이 다시 올 구간입니다. 매수 진입하십시오. 미리 예측해 드리는 겁니다. 왜? 애초 처음에 추천을 드렸을 때이 종목이 잠재자산을 딱 봤더니 바닥이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너희들 매수해라. 다음 주에 강한 반등이 온다. 미리 예측 드리는 겁니다. 왜? 1000% 올라갈 종목이니까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랬더니 기다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분석이 적중했습니다. 분석대로 강한 반등이 오고 있습니다. 바닥 분석가 3,090원 63% 급등 중입니다. 이제 강한 시기를, 강한 시세를 줄 시기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그동안 3,000원에 매수해서 기다린 세월만큼 홀딩을 하시면 큰 수익으로 보답을 받을 겁니다. 미리 예측해 드리는 거죠. 너희들이 기다린 세월만큼 조금만 더 기다리면 너희들 엄청난 수익으로 보답을 받을 종목이다. 홀딩해라. 미리 예측해 주리는 거죠. 왜? 이 종목 애초 처음서부터 1000% 갈 종목인지 알고 추천했으니까 1000% 먹으면 기다린 세월에 수익으로 보답을 받을 거다. 미리 예측해 드리잖아요. 자, 241선을 지지를 받으면 아직은 홀딩입니다. 자, 오늘의 종가를 지지를 받으면서 생명선을 안착을 하면 1000%까지 홀딩입니다. 배운 것대로 꼭지 목표가 분석대로 홀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기다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추가 상한가 쳤습니다. 330% 대박 수익 중입니다. 자, 330%인데 저는 매도 분석 안 내리죠. 여기 강력 홀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미리 예측해 드립니까? 추가 상승이 다시 강하게 옵니다. 강력 홀딩하십시오. 어디까지? 1000%까지.
자, 기다렸더니 또 어떻게 됐습니까? 연일 강한 반등이 오고 있습니다. 상한가 쳐서 다시 446%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매도 분석 내리지 않습니다. 강력 홀딩하십시오. 왜? 꼭지 목표가를 알고 있으니까 강력 홀딩하십시오. 그래서 추가 반등권이 강하게 옵니다. 미리 예측해 드렸습니다. 자, 계속 온다라고 해도 이게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죠?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조종이 와도 강력 홀딩입니다. 이빠이 뽑아 먹어라 1000%. 그렇게 해서 446%입니다. 자, 바닥 분석 이후 연일 신고가 갱신을 이제 기다렸더니 이제 446%가 넘어간 거죠. 자, 바닥 분석 이후 연일 신고가 갱신을 도전할 구간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1차 꼭지 목표가는 왔습니다. 허나 추가 반등권이 아직 더올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바닥 분석과 1차 23,600원, 2차 28,000원의 강한 저항이 순차적으로 온다. 그 대신 경기선만 지지를 해주면 꼭지 목표가 1000%까지 홀딩해라. 미리 예측해 드리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500%를 넘는 구간이고 창사 이래 신고가 갱신을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미리 예측해 드리는 거죠. 없는 구간입니다. 3,000원짜리가 500% 갔으니까 3, 5, 15 대충 잡아가지고 15,000원인데 현재가가 대충 500% 올랐으니까 15,000원 아닙니까? 3, 5, 15. 그러면 15,000원 그 부근인데 제가 미리 목표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고가 갱신을 연속으로 할 거다. 연속으로 할 거다. 추가 반등권이 더 온다. 미리 예측해 드리는 겁니다. 15,000원일 때 23,600원, 28,900원의 강한 저항이 있다. 그러니까 미리 이 구간까지 미리 예측해 드리는 겁니다. 지지만 하면 홀딩해라.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600%, 700%, 1000%가 터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강한 반등이 왔습니다. 결국 582% 수익점입니다. 내가 가르쳐주는 꼭지 목표가까지 홀딩해라. 28,900원까지 홀딩해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의 1000%죠. 3000원에 28,900원이니까 거의 1000% 가까이 되는 겁니다. 목표가까지 홀딩해라. 자, 제 분석이 연일 적중을 했습니다. 바닥 분석 이후 기다려봤더니 793% 수익점입니다. 자, 이때에 23,600원, 28,900원은요, 창사 이래 올라가지도 않았을 때 15,000원, 6,000원 때 미리 분석해드린 겁니다. 이 종목 3만원까지 일단 홀딩해라. 1000%니까. 그 대신 그 전에 1차 23,600원, 28,900원의 강한 저항을 받고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 구간만 지지하면 3만원까지 홀딩해라. 왜? 그래야 1000%가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793%입니다. 고점입니다. 신규 매수는 죽음을 부를 수 있습니다. 3,000원짜리를 지금 거의 3만원 가까이 가는데 그때 몇푼 먹자고 들어가는 사람은 죽으려고 작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후 제가 분석 자료는 더 이상 공개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죠? 자, 보십시오. 23,000원. 23,000, 아까지 500원, 600원, 저항받을 구간이다. 그 대신 지지받으면 홀딩해라. 26,800원, 28,000원, 저항받고 밀릴 것이다.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지. 자, 28,000, 200원, 300원,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23,600원, 28,900원. 요 구간입니다. 28,900원. 여기가 28,200원이네. 아, 500원대네요. 500원대. 자, 그리고 여기가 900원대입니다. 28,900원대. 여기에 강력한 저항이 있다. 여기가 1차 우리 꼭지 목표가다. 그러면 꿈의 수익률 1000%가 되는 구간이다. 3600원이니까 1000%죠. 이제 우리 원하는 구간은 끝났다.
1000% 수익 챙겼다. 이 종목은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제 꿈의 수익률 바닥에서 매수해놓고 1년, 2년, 3년만 기다리면 이 종목은 너희들 1억을 투자를 했으면 10억이 될 종목이다. 홀딩에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196탄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요. 대박 주식 시리즈 196탄인데요.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대단히 좋은 기업입니다. 자, 이런 종목이 잠재자산이 12,000원짜리거든요. 12,000원인데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1,600원까지 빠졌습니다. 자, 잠재자산 12,000원짜리가 1,600원까지 빠졌으니까 거의 아우토막이 난 거죠.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1,600원 대비 지금 2,500원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100% 가까이 지금 급등했죠.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수익이 크게 터지는 겁니다. 삼성전자 동학개미 운동에 여러분들이 지금 정신을 잃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제 이야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싹쓸이 하셔가지고요. 대박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은요, 특정 구간까지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지금 당장 경제 대공황 그리고 IMF 국가부도의 날이 터지는 시기가 아직은 아닙니다. 첫 번째 이번에 한번 신호가 온 거죠. 자, 신호가 왔는데요. 이 종목은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면서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를 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특정 구간까지 주가가 기술적 반등 구간이 더올 텐데요. 더 오면서 이제 경제 대공황 그리고 국가부도의 사태가 터지는 날이 되면은 전저점 1,700원, 800원 여기를 깨고 내려가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주가가 얼마나 빠질 것이냐? 저는 무조건 800원대로 봅니다. 800원. 뭐 그냥 계산하기 편안하게 전저점이 약 1,600원이니까 대공황이 오면 당연하게 1,000원 미만으로 빠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이 종목은 800원에서 600원까지 빠질 수 있다. 자, 그랬을 경우에 경제 대공황이 온다는 그런 조건 하에 제가 시황 분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이 종목 그냥 계산하기 편안하게 1,000원만 잡아도요,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으면 1,200%가 될 것이고요. 1,000원 미만으로 주가가 빠지게 된다 그러면 수익률은 뭐 1,500%가 이렇게 넘어가겠죠.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그렇습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미래를 준비하실 때이 종목을 유념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전 같으면은 이 종목 최하 추천 금액이 1,500만 원인데요. 지금은 제가 유료 사업을 포기를 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멤버십 후원 제도를 이용하시는 분은요, 100만 원이면 이 종목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머지않은 세월에 여러분들은 이 종목으로 인해서 이 종목을 대공황이 오면 무조건 매수를 들어가셔라. 매수를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환점이 되는 거죠. 자,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길, 자, 유튜브 동영상 바로 밑에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세요. 그래서 잠시 유사 투자 잡업을 멈추고 지금 저를 만나시는 모든 분들한테 미래를 준비하고 계셔라. 자, 준비된 사람한테는요, 이 엄청난 대공황이 대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다시는 오지 않을 이 엄청난 기회. 자, 여기 보시면은요, 종합주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 여기 포스트를 보시면 2월 26일입니다. 2월 26일 날 바로 요 날이에요. 이제 경제 대공황이 올 것이다. 첫 번째 신호탄이 이때 터졌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엄청나게 급락을 했죠. 저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최고 고점에서 종합주가 급락장을 예측한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이 강하게 와서요. 종합주가가 미국 다우지수가 한요 정도 선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데,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다시 제2의 IMF 국가부도 사태를 여러분들은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때 정확하게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대로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요, 12,000원짜리입니다. 12,000원짜리인데 2015년도에요. 2015년도에 고점을 찍고 주가가 계속 지금 5년째 급락하는 이유가 있다. 급락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딱한 가지입니다. 자, 작전 세력들이 이 종목은 강하게 끼어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이 주가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빠졌는데요.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동학개미 운동에 동참하고 계시는 분은요, 정신 차리시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들어가서 먹고 빠지고 하셔도 충분하게 돈벌 기회는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많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이번에 시황 분석 드릴 종목은 넥스트 바이오 홀딩스입니다. 넥스트 바이오 홀딩스. 자, 여러분들 주식에서 이 종목이 대박이 날 것인가 쪽박이 날 것인가 이런 것은 대충 사명 보면 압니다. 종목명 보면요. 종목명, 아휴, 제가 이런 얘기 말씀드리면 안 되고, 아무튼 이 회사의 얼굴이 자꾸 바뀐다. 이건 그냥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지금 현재는 넥스트 바이오 홀딩스인데, 그 전에는 휴림스였고, 그 전에는 SNH였었습니다.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SNH 때 바닥 분석해서 기술적 분석주로 그때 당시에 추천드렸던 종목이에요. 바닥 분석가가 몇백 원이었으니 몇백 원. 그 종목이 990%의 수익을 냈었던 그런 종목이거든요. 자, 이 종목에 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십시오. 아니면 패가망신을 당할 수가 있다. 제가 미리 전제조건 확실하게 달아드립니다. 기술적 반등 구간에 몇푼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재수 없으면 패가망신한다. 결론부터 먼저 내드리고 자세한 시황 분석은 제가 조금 이따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대박 바닥주를 미리 바닥에서 선점하시고서 1000%의 수익을 낼수 있는 이런 종목이 저희 카페에 지천에 깔려 있다. 010-2173-5680으로 연락 주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저를 찾아오실 때,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본격적으로 넥스트 바이오 홀딩스 바닥에서 이 종목이 1000원대에서 매수 의견 드려가지고 약 900%의 수익이 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카페에 오시면은요, 자, 지금은 저희 나를 따르는 자 카페에서 별도로 분산이 된 카페입니다. 전 종목, 잠재자산과 꼭지, 목표가 정보, 이렇게 별도로 지금은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전에 카페에서 잠재자산하고 꼭지, 목표가 정보를 그 당시에 NH, 아, 저 뭐야, SNH, 자, 그 분석 시황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2013년도 이후에 이 종목을 바닥에서 천원 근저가에서 매수 의견 드렸을 때의 주가 예측 정보입니다. 현재는 사명이 바뀌어서 넥스트 바이오 홀딩스죠. 자,
매수하실 분은 손절과 잡고 들어가십시오. 바닥 매수가 1720원서부터 매수 들어가서 수익 내고 다시 이 종목이 하락합니다. 하락해서 이 종목을 다시 바닥에서 매수 의견을 드리는데요. 자, 이 종목이 다시 바닥에서 매수 의견 드렸을 때가 2015년도. 자, 처음에 1700원대에서 한번 매수 들어가서 수익 먹고 빠져나오고 경기선을 지지를 못하면 강한 하락장이 온다. 그러니까 수익 나는 사람은 익절 치고 그 다음에 하락장이 오니까 진입 들어가지 마라. 그래서 결국은 이 종목이 1000원대까지 빠진 겁니다. 2013년도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2015년도 1월달 이제 다시 바닥이다. 1000원이다. 잔자자산을 보니까 세력이 아주 강하게 꼈다. 손절가 잡고 이 종목은 매수 진입 들어가라. 그렇게 해서 진입 신호 넣자마자 바로 다음날 상한가 쳤습니다. 매수 진입 들어가십시오. 1월 7일날. 작전 세력이 강하게 꼈다. 1000원이다. 매수 들어가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바로 1월 8일날 상한가 쳤습니다. 강력 홀딩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 종목을 끌고 올라가면서 1000%의 수익이 났었던 이 분석 자료인데요. 이때입니다. 이때죠, 이때. 넥스트 바이오 홀딩스. 이 종목에 지금 고점에 물리신 분은, 자, 바닥에서 차트상으로 보면, 지금 대량 거래량 막 터지죠? 이 종목? 대량 거래량 터지는 거 보이죠? 대량 거래량이 막 터집니다. 1000원대에서. 자, 1000원, 1000원이죠. 여기에서 1000원에서 지지받고 10,000원 가까이 올랐으니, 이게 열토막이 난거 아닙니까? 이때에 또한번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매수를 하실 땐 이거 감수를 하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넥스트 바이오 홀딩스의 지금 현재의 이때 당시의 재무구조상 잠재자산하고 지금 현재 구간의 잠재자산하고는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 들어가시는 건 아주 위험한 구간이다. 물론 손절가를 시황 분석 5탄이 바로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6년 연속 영업이익 흑자 지속이고요.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대단히 좋은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요, 얼마인가? 자그마치 5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잠재자산이 50만 원짜리다. 자, 50만 원짜리가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5만 원까지 빠졌습니다. 50만 원이 넘는 종목이 5만 원까지 빠졌으니까 열토막이 난거 아닙니까?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매수를 들어가셔야 돼요. 자, 대공황이 안 오고 국가무도회 사태가 안 온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 종목을 지금이라도 매수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삼성전자에 여러분들이 매수 들어가시면 인생 망가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누차. 자, 동영상을 지금 194탄째, 195탄째 제가 여러분들한테 연재를 하면서 매일 삼성전자 이야기를 합니다. 삼성전자 여러분들 돈이 안 됩니다. 이런 종목을 매수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는 거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 5만 원까지 빠졌으니까, 자, 이 종목 지금 현재가가 얼마인가? 약 7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50% 지금 약간 넘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지금 7만 원 잡고 대공황이 안 온다 그러면은요, 그냥 45만, 아, 저 50만 원까지 홀딩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이 종목 800% 이상은 먹고 있는 겁니다. 먹을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기술적 반등 구간의 종합 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5만 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강하게 지금 반등권이 오고 있잖아요. 강하게 반등권이 오고 있는데 이제 대공황을 여러분들은 준비하셔야 된다. 자, 그랬을 경우에 이 종목은 전저점 5만 원을 깨면서 얼마까지 빠지게 될 것인가? 저는 2만 원까지는 빠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50만 원짜리가 2만 원이다. 이건 이건 진짜 거저 주워 먹는 겁니다. 거저 주워 먹는 구간이 왔으니까 이렇게 주가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종목은요, 이미 작전 세력들이 강하게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짜리가 이번에 종합 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5만 원까지 뺀 겁니다. 왜? 작전 해먹기 위해서. 간단합니다. 작전 해먹기 위해서. 대공황이 이제 곧 오게 될 것이다.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될 것이고요. 지금 당장 오늘 뭐 온다, 내일 온다, 뭐 다음 달에 온다 이런 거 아닙니다. 때가 되면 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게 될 텐데요. 종합주가가 이번에 초 급락이 올때 저희 카페에서 제가 얼만큼 최고 고점에서 대공황이 신호탄이 터졌다라고 이야기했는가 잠시 후에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다 보여드릴 거고요. 자, 이 종목이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이 강하게 왔어도 이제 대공황이 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국가 부도의 사태가 온다면 자,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 그리고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제법 몇년 이상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국가부도의 사태가 터지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은 확신을 하고 있잖아요. 다만 이게 언제 올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불안한 게 뭡니까? 내가 매수를 해놓고 주가가 빠지면 어떡하나? 그랬을 때 손절을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종목은요, 손절 칠 이유가 없는 종목입니다. 지금도 대박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데, 대공황이 와서 종합주가가 급락을 해서 이런 주식이 10분지 1토막이 난다면 이건 초대박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이런 기회 쉽게 잡지 못한다. 자, 그랬을 때 대공황이 온다라면 전저점 5만 원을 깨면서 얼마까지 빠질 것인가? 저는 2만 원까지 빠집니다. 2만 원이면은요, 이렇게 좋은 종목이 2만 원까지 빠진다 그러면 이전 같으면은 최하 이한 종목의 추천 금액이 5천만 원은 제가 책정을 해서 제 동영상 뭐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좋은 기업이 저는 무조건 한 종목 추천 금액을 이 종목 얼마 전까지만 해도 5천만 원을 책정을 했었는데요. 이제 100만 원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 줄수 있는 왜 이런 심적 변화가 생겼는가?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때에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온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이때에 그걸 이용을 해서 돈벌이를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지금 유튜브에서 멤버십 후원제도를 이용을 했습니다. 드릴 종목은 넥스트 아이입니다. 넥스트 아이.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분석을 드리고 난 다음에 약780% 수익을 내고 지금 급락 중인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대박주를 바닥에서 매수하셔서 1,000만 원을 매수를 하고 7,000만 원을 버실 분, 1억을 투자해서 7억을 벌고 싶으신 분, 이런 분들은 이에 지금 차트 분석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텐데요.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4,000원대에서부터 계속 매수 의견을 드렸던 구간입니다. 여기가 4,000원대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매수 의견을 2015년도에서부터 매수 의견을 드렸던 이유는 제가 딱한 가지입니다. 이 종목에 네스다의 주가 예측 정보를 보시기 전에 제가 한 거지 말씀을 드리면, 자, 보시면 넥스트 아이 잠재 자산이라고 나오죠. 2015년도 2월 6일 날
넥스트 아이의 잠재 자산 요거를 클릭을 하면 이 종목이 바닥이다. 이 종목을 매수해 놓고 너희들 내가 분석한 것대로 1, 2년만 가지고 가면 이 종목은 무조건 최하 700%는 먹는다. 그런 분석 자료가 이 넥스트 아이 잠재 자산을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 그 다음에 물린 종목이 있으면 언제든지 카페를 제가 별도로 최근에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지금 고점에 물리신 분들, 매수하고 있는 종목,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 잠재 자산을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의를 하시고서 이 종목이 대박이 날 것인가, 쪽박이 날 것인가, 이렇게 명쾌하게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카페에는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안에 꿈의 수익률 700%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프로인데도 이 종목 제가 홀딩을 했었던 수익률입니다. 52%인데도 홀딩, 44%인데도 홀딩, 매수하십시오. 이렇게 이 시황 분석 자료. 자, 150% 수익 중입니다. 추가 반등이 강하게 옵니다. 홀딩하십시오. 2015년도 12월 7일 날. 자, 이 분석 자료의 원본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넥스트 아이 주가 예측 정보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이게 원본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2,000원대서부터 블로그 때부터 추천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카페 개설을 하면서 다시 2015년도에 2,000원서부터 수익 실현해서 250% 이제 수익이 다시 나는 그런 구간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홀딩하십시오. 250% 수익 후 조정 구간입니다. 자, 추가 반등이 오면서 강세장이 다시 옵니다. 이 종목은 700% 이상 오를 종목을 알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다시 투자 의견을 드리죠. 그래서 이 종목이 이렇게 보시면, 자, 요때입니다. 요때. 요때가 2,000원대입니다. 요때가. 여기가 2,000원대입니다. 여기에 나오죠. 여기가 2,000원대입니다. 여기가. 자, 이때에서부터 추천 의견 들어가지고 약300% 가까이 오르고 난 다음에 하방 압박을 받지만 절대 2,000원대를 깨지 않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카페를 개설을 하면서 이 구간에 다시 바닥이다. 그러니까 조정이 끝날 만큼 끝났다. 다시 매수 들어가라. 그래서 4,000원대에서 다시 매수 2차 매수 의견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이 약 1000%의 수익을 바닥서부터 시작하면 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 구간에 2차 분석 드렸을 때 들어갔어도 이 종목은 약 700%의 수익이 나섰던 그런 꿈의 수익률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바로 넥스트 아이인데 한번 바닥을 잡으면은 저는 이 종목의 꼭지 목표가 1000%까지 강력 홀딩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도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잠재 자산과 꼭지 목표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제공해 드리고 있다. 자, 이때 당시에 하락장이죠. 조정 구간이라는 거는 250% 쳤다가 하락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이 종목은 추가 반등권이 조정이 끝나면 다시 온다. 바닥 매수자는 강력 홀딩해라. 어디까지? 1000%까지. 자, 강세장입니다. 직전 정고점 다시 250%를 추가 돌파할 겁니다. 미리 예측 드리는 겁니다. 440% 수익 후 하락 조정 구간입니다. 그래도 저는 매도 분석 안 내립니다. 왜? 이 종목의 꼭지 목표가를 1000%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자, 분석대로 강한 반등이 왔습니다. 이제 직전 정고점 돌파 시도를 다시 할 겁니다. 바닥 매수자는 이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마지막 꼭지 목표가를 향한 강한 반등이 올수 있는 구간입니다. 강력 홀딩하십시오. 꼭지 목표가를 확인하시고 홀딩하십시오. 그러면 1000%의 수익이 터지는 구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정 구간이 오는데 조정이 아주 길게 왔죠. 아주 오랫동안 조정이 왔습니다.
그래도 121선만 지지하면 홀딩하십시오. 자, 이제 직전 정고점 돌파 시도할 구간이 왔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꼭지 목표가는 이미 쳤습니다. 그렇지만 추가 반등권이 더 옵니다. 우리가 원하는 꼭지 목표가는 쳤다는 얘기입니다. 1차 꼭지 목표가는 쳤습니다. 그래도 추가 반등이 더 옵니다. 121선만 지지하면 홀딩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자, 2차 분석 드렸던 4,200원대에 2차 분석, 2차 추격 매수, 저희 신규 회원들한테 추격 매수, 2차 다시 드렸던 분들은 그때 당시에 328%의 수익을 내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제 창사 이래 신고가가 연일 생기는 구간입니다. 아직 창사 이래 신고가 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리 예측해 드립니다. 자, 4,000원대에 매수 들어간 사람들은 이 종목이 창사 이래 최고 신고가 갱신이 이제 곧올 것이다. 미리 예측 드리는 겁니다. 이제 신고가 갱신이 생기는 구간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홀딩하십시오. 4,200원에 매수한 사람은 700% 정도 수익이 날수 있는 구간이다. 홀딩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홀딩을 한 겁니다. 자, 350% 치고 단기 고점입니다. 신규 매수는 죽음을 부를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종목이 50, 510%, 4,000원에 매수한 사람은 510%의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매도 분석 안 내리죠? 아직 우리 꼭지 목표가 남아있다. 4,000원에 매수한 사람은 700%가 목표가니까 홀딩해라. 그렇게 해서 이 종목이 4,000원에 매수한 사람은 약 700%, 2,000원에 매수한 사람은 1,000%의 수익이 났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게 해서 3만원에 꼭지 목표가를 치고 요 구간이죠. 직전 정고점 돌파 시도할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신고가 갱신이 연속으로 오는 구간이다. 그렇게 해서 이 종목이 꿈의 수익률 1000%의 수익을 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넥스트 아이인데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작전 세력들이 카페를 차리고 앉아가지고 지금도 개미들 눈탱이를 치고 있다. 동종목에 잠재자산이 이때에 2,000원, 3,000원일 때, 4,000원일 때 잠재자산과 지금 현재의 잠재자산을 비교 분석하면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1000% 가까이 올랐는데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 비싼 금액대에 2만원, 3만원대에 매수하는 이런 미친 짓은 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차트 분석을 해주면 이 종목은 이미 꼭지 목표가를 치고 하방 압박이 아주 굉장히 강한 구간이다.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기술적 반등 구간에 몇푼올수 있는데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자, 그렇지만 그몇 푼을 먹으려고 이 종목을 몇천 원짜리를 1000%씩 오른 이 구간에 매수하는 이런 미련한 짓은 하면 안 된다. 이런 카페 바닥 분석주를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를 해서 여러분들이 대박 인생을 살고 싶으신 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왼쪽에 이 꿈의 수익률을 낼수 있는 대박 바닥주가 아직 저희 카페에는 100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